자,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배터리 전쟁의 마지막 승부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죠.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전쟁의 뭔가 승부사가 될 수 있는,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안에서도 요즘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텐데, 자, 어느 쪽을 지금 콕 찝으신 거죠? 네, 오늘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한번 얘기를 배터리요?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2월 말일 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네. 월요일에 중요한 정부의 이 저PBR 관련 정책 그렇죠. 관료주 발표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시장인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뭐 가는 말이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수급이 빠진다면 다시 또 지금 빠져 있는 섹터로 올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른 섹터보다는 지금 좀 이렇게 조정 중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달리는 그렇죠. 말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이제 배터리 시장이 요새 이제 겨울을 맞이했죠. 그래서 그동안 폭증하던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이제 줄어든 영향도 꽤 큰 것 같고 이제 고금리, 이제 금리 인하가 또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고물가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들의 이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 공습도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이제 테슬라가 드림카인데 네. 지난 뉴스를 보니까 네.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한 대가 팔렸다고 네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전기차 산업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기는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의 이 전기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 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, 이제 SK온 등의 이 국내 주요 배터리 3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전고체 제품 개발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한다면 이제 이 배터리 3사가 27년 안팎으로 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우리에게 수익도 안겨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볼까요?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첫 번째는 한농화성을 보려고 합니다. 네. 이제 코스피 한 시가총액 2,668억 정도 되고요.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전고체 관련주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면서 이제 4분기 고객에게 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제공됐다. 는 소식에 이제 한농화성이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네. 그래서 21년 9월 정도에 이제 국책과제 이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이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화 이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 기업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한국화학연구원과 그리고 LG화학이 참여 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 기업 또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2022년 정도에 이제 전 세계의 고체 전해질 시장이 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그때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이제 최근 정말 최저점인 한 1,15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한 2주 전 정도에 오랜만에 이제 양봉이 나왔고 지금 현재 241선이 이제 지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요 매물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저PBR에서 혹시라도 수급이 빠진다면 다시 2차 전지로 골고루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서 네,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전고체 관련 종목 첫 번째는 한농화성을 주셨고요.
자,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?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? 네, 이번에는 CIS 보려고 합니다. 코스닥, CIS. 네, 한 7,974억 원 정도 되고요. CIS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. 이제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177%, 그리고 영업이익이 네. 무려 5,578%, 당기 순이익이 1,545%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실적이 지금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CIS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도 네. 하죠. 그래서 뭐 2차 전지 이 바람에 휩쓸려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만약에 시장에서 실적주로 인정이 된다면 또 이제 이 기업만의 긍정적인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동일 섹터 내에 대부분의 기업이 좀 저조한 성적표를 띄고 있는데 CIS만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의 독자적 역량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고체 전지 장비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CI 솔리드의 흡수 합병도 공시를 한 바가 있어서 네. 이제 합병이 된다면 뭐 2차 전지 장비주 역할과 함께 이 전고체 관련 사업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고 관련 호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주가 흐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한 6거래일 전 이제 이쪽에 양봉 이후에 또 박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서 네. 이제 11,000원에서 11,600원 사이를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하고 그 위로 이제 좀 올라오려면 약간의 거래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IS까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을 두 가지 체크를 해봤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, 배터리 전쟁의 마지막 승부사,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죠. 이사님은 전고체 배터리 쪽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뽑아봤습니다.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2차 전지 좀 소개해드리면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였거든요. 근데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한 20%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. 말씀을 드리겠는데 LED 전구체 1위의 기업이기도 하고 또 알루미늄 계열의 금속 소재 TMA 너무나 유명한데 이게 다방면에 쓰이기 때문에 또 국산화를 했다는 거 기술력이 높은 회사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작년 실적 발표됐는데 4분기는 좀 주춤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5% 이상 찍었다는 거 그래서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 회사 이름도 이제 뭐 머티리얼즈 뭐 소재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전고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고체 전해질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가 이제 황화리튬인 거죠. 근데 황화리튬을 이제 캐파 확대 수혜를 뭐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. 그래서 연산 한 12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. 전 세계 한 5건, 6건만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제 비중이 커질 것 같은데 매출액 비중이 반도체 쪽의 비중이 커질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근데 회복 기대감에 맞춰서 올해 또 반도체 소재 완공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가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어제 수급이 좋아서 급등을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 두 곳이 메이저의 매수가 어제만 18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수급 좋고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신 분이나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한 26,050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전고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열어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